그렇습니다. 1부 공연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네. 무대 맞은편을 바라봐 주시면 치타대를 선두로 한 풍물패가 개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치타대를 선두로 해서 지금 대국과 함께 네. 32개 읍면동의 시민농악대가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부터 진주시민농악대는 군을 상징한다는 거 아닐까요? 네. 각 마을의 향토 예비군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가면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데 예전에는 우리 백성들이 풍물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32개 읍면동 시민농악대 분들이 현재 입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치타대를 선두로 지금만 광리사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뒤는 진주시의 각계각층의 내빈들께서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타대 뒤쪽에 하얀 한복을 입은 내빈분들께서 현재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주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 내빈분들이 지금 입장을 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는 지금 네, 승전을 알리는 대북이 울리고 있죠. 네. 자, 개천 예술제 종야제 오늘 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패의 입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서는 지금 개천예술제 진주대첩 승전 네. 기념을 하는 그런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무술 시범에 이어서 네, 기수단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단 뒤로는 대북이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주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죠. 32개 읍면을 대표하는 풍물단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네. 뭐 병조 씨 아마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아, 이 진주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심지에서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큰 공연을 한다는 것은 네. 참 이례적인 일이죠. 그 뒤로 풍물패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물패 뒤로 제일 처음에 중앙동에서 입장을 하고 계시군요. 네, 가장 먼저 중앙동 입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중앙동답게 지금 이곳이 바로 중앙동이니까 역시 중앙동에서 가장 먼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앙동민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무대에는 내빈들께서 들어오고 있는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앙동 우리 시민 여러분들, 동민 여러분들 아주 흥겨운 그런 춤사위와 함께 네. 네, 신명나게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중앙동의 뒤로 초장동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동 초장동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32개 읍면에서 나오시니까 아주 긴 행렬이네요. 네.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동북권의 중심 지역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네. 초장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초장동에도 네, 선두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명나는 네. 사물놀이패와 함께 우리 동민들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내빈들 손을 들면서 네, 즐겁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66번째를 맞는 개천예술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1949년에 우리 정부 수립 자주독립 1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는 영남예술제로 시작을 했고요. 10년 뒤에 개천예술제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북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동네라고 네, 자랑을 하시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네, 여러분 성북동에서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성북동 뒤로 대평면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대평하면 우리 청정 딸기가 유명한 곳이죠. 예. 딸기의 고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대평면에서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멘트를 적어서 네, 그 앞에 기수들이 들고 입장을 하고 있네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딸기가 유명하니까 지금 슬로건이 청정지역 딸기의 고장이라고 적혀 네네.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진주 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가 끝나는 그 종야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말 그대로 종야 축제가 이곳 진주시 광미사거리에서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즐기고 있는 그런 축제의 현장 생방송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예술축제 개천예술제 폐막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 뒤로 입장하고 있는 마을 문산읍에서 주민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를 해주시죠. 네. 봄이 되면 아름다운 백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네. 단감이 나는 그런 고장이죠. 문산읍에서 네,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진주 지역의 농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배와 단감의 고장 문산읍의 입장이었고요. 그 뒤로 상평동 주민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상평동 주민들 행복이 넘치는이라는 글을 예. 적어서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또 머리띠를 반짝반짝한 머리띠를 해서 좀 특색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네, 머리띠 조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손을 한번 크게 흔들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입장하신 내빈분들께서도 현재 주민분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어서 정촌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정촌면입니다. 네, 가장 그 진주의 그 발전을 앞당기고 있는 발전 예비 지역입니다. 미래 진주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정촌면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이제 춤을 추시면서 입장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 뒤로 하대 2동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대 네. 2동에 이어서 하대 1동도 그 뒤로 보이네요. 네, 하대 2동에 강불림 풍물단과 함께 네. 우리 풍물단들 그리고 동민들 함께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자, 66회 개천예술제 33회 때 경남 종합문화예술제로 지정이 되면서 네. 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문화예술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대 1동 폭물단과 예. 하대 1동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대 2동에 이어서 하대 1동의 입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지만 아주 네. 뭐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하대 1동 선악산의 정기를 받은 곳이라는 그런 멘트를 적어서 네, 네. 즐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동면 보이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맑은 물이 유명한 네, 남강댐 위치한 내동면이군요. 네, 진주시의 대표적인 동들의 이름을 적어서 동민들께서 네.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2동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상대 2동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장하기 시작한 뒤로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네. 아직 절반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이만큼 긴 행렬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예. 손색이 없는 그런 신명나는 풍물패, 풍물단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활체육의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상대 2동 주민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봉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봉면 주민분들께서 현재 입장하고 계십니다. 66회 개천예술제 그 폐막을 아쉬워하면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32개 읍면동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사봉면 주민분들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은 그 진주 시민들에게는 축제와 네.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셔서 네. 함께 즐기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부에 이제 공연 함께 하셨듯이 지금 입장하고 있는 동은 상대 1동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진주의 이 문화예술과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영화배우라든지 가수 또 작곡가, 화가 비롯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명하신 분들이 진주 출신들이 아주 많다는 점, 그 많은 것의 원인이 바로 이 개천예술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우리 상대 1동 우리 동민들께서는 지금 예. 흥이 나셔서 시민들과 즐긴다고 지금 행진을 안 하고 계신데요. 네. 네. 자, 상대 1동 우리 풍물단과 우리 네. 주민들께서 지금 광미사거리를 지나고 계십니다. 네. 자, 상대 1동 그 뒤로 면에서 나오셨는데요. 지소면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지수면에서 네, 입장을 하고 있죠. 네. 지수면 하면 또 청정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부자의 기가 흐른다라고 지금 네. 적어서 얘기 들어보고 계신데요. 지수면에 사시는 분들은 다 부자신가 봐요. 네, 지수, 마음이 부자시겠죠. 네, 지수 네. 출신 그 재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재미있는 멘트를 그렇군요.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지수면에서 입장하고 있고 이어서 진성면 풍물단 그리고 진성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월화산이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성면에서 이제 입장하고 계신데요. 월화산 하면 또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진성면에서 현재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월화산의 고장 진성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진성면을 이어서 이번에는 상봉동에서 입장하고 있네요. 네. 참 이렇게 긴 행렬을 보면서 정말 진주는 축제 도시구나. 특히 10월이 되면은 진주만한 곳이 없죠. 유등축제 네. 기간에 함께 열리는 개천예술제 오늘 아쉽지만 폐막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상봉동의 맞아요. 입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뒤로 미천면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충절과 예의 고장이란 슬로건으로 미천면에서 현재 입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시네요. 그 뒤로 지편면 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시고요. 네. 자, 지편면에 우리 풍물단과 우리 면민들, 농민들 함께 지금 네. 입장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표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지금 적어서 입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표정도 아주 좋으십니다. 네, 즐거운 표정으로 입장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쪽으로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 뒤로 금산면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산면 농악대를 선두로 해서 금산면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풍요롭고 활기찬 그리고 아름다운 금산면에서 네. 입장을 했습니다. 금산면과 함께 또 이반성 풍물패가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특징이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대곡면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 맞으면 저 끝으로 이제 긴 행렬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면에서 입장하고 있는데요. 신선 농산물 수출 1번지 대곡면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아주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우리 내빈분들께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대곡면을 이어서 이번에는 천정동에서 입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남강이 구비치는 예술의 중심, 이 천정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동민들께서 네. 네, 아주 흥겹게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입장하는 수곡면 앞으로 역시 풍물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긴 행렬은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밖에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네. 자, 이번에는 딸기의 고장 수곡면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는 32개 읍면동 주민분들 이 풍물단이 지나갈 때 내가 살지 않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네. 최고 딸기의 고장, 수곡면도 딸기가 아주 유명하죠. 자, 진주시에 있는 모든 동에서 풍물단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오셔서 네. 함께 즐기는 오늘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금곡면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하면 또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죠. 네. 우리 금곡면민들, 금곡동민들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선비의 고장답게 우리의 고유의 전통 한복을 입고 입장하고 계시군요. 자, 오늘이 424년 전이죠.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개천예술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개천예술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식 종야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대의 고장 금곡면의 입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곡면에 이어서 그 뒤가 명성면에서 입장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명성면 풍물단 기술을 선두로 예. 해서 명성면에서 입장하고 계신데요. 보국 충석의 고장이군요. 보국 충석의 고장 명석면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주 먼 거리를 걸어오셨는데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아주 흥겹게 춤을 추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평고동이 입장을 하고 있네요. 네. 아, 입장하는 도중에 너무 흥이 겨운 나머지 잠시 서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예. 네,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이죠. 바로 평고동에서 네. 이 평고동 풍물단을 기수로 해서 지금 평고동 동민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평고동 풍물단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평고동과 이웃하고 있는 이제 신안동에서 같이 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신안동에서 입장하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향기가 피어나는 마을 신안동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현동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나불천이 어우러져 있는 이현동이죠. 우리 이현동 주민들도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지금 석경방송을 통해서 진주시의 종야축제 모습을 생방송으로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판문동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판문동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문동 하면 진양호 또 소싸움의 중심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싸움의 고장 판문동에서 나와주셨고요. 오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이 광경이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최초일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네. 자, 이어서 이런, 이번에는 네. 가호동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천예술제를 한번 돌이켜보자면 3일에는 서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4일에는 개재시, 그리고 4일과 5일에는 이 가장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종야축제는 정말 이 개천예술제의 대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께서는 잠시 뒤에 횃불 전달식과 함께 승전 화포 발포 및 승전 불꽃놀이 등 순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호동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민들이 모두 여기 모여서 정말 네.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호동에서 이렇게 입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뒤에 입장하시는 동에서는 현수막을 좀 이렇게 펴주시죠. 네. 활짝 펴주시죠. 동자가 가렸습니다. 아마 그 뒤는 충무공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충무공동이 아마 새롭게 참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11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진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네. 대표적인 동인 충무공동이 그 뒤를 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충무공동 그 뒤로 여러 명의 우리 진주 시민분들께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개천예술제 풍물단 입장의 마지막은 우리 충무공동에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네, 경남 혁신도시의 미래 충무공동까지 입장을 네. 했습니다. 충무공동은 그 현수막을 조금 펴주시겠습니까? 네, 동자가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입장을 풍물단 입장한 뒤로 오늘도 일부 공연에서 풍경 무대를 선보여 주신 재즈 밴드단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태극기를 흔들면서 잠시 후 있을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우리 네. 학생들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